2023년 3일간 이렇게 감염관리 주간 행사를 하게 되었는데 의도는 병원 직원들이 감염관리의 중요성을 깨닫고 병원 감염을 잘 관리함으로써 안전한 병원 문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평소에도 알고 있었던 내용이지만 실제로 이제 기계들을 통해서 직접 객관적인 수치로 확인하니까 좀 더 제가 알고 있던 지식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재밌기도 하고 좋았습니다.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와서 해보니까 감염에 대해서 좀 신경을 더 많이 써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교육이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이 준비 많이 하신 것 같고 체험도 하고 선물도 받아서 좋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염 관리 어워드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수련실 송병은, 표창장 구문손희생 소속 교육수련실,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선희생 열심히 하고요. 열심히 깨끗하게 전파하겠습니다. 그냥 뭐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했을 뿐인데 이렇게 평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걸로 인해서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감염에 취약한 환자분들께 항상 깨끗한 치료 환경을 줌으로써 환자분들을 치료를 하고 회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종감염병 모의 훈련은 저희가 이제 신종감염병 의심 환자 발생 상황을 미리 가정을 해서 부서별로 준비 상황을 한번 확인을 해보고 미리 점검을 해서 실제 신종감염병 환자가 발생했을 때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훈련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기존에 2017년, 18년, 19년 동안 모의 훈련을 한 결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그 당시에 정해진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각 부서별로 그런 상황들을 한번 확인한 다음에 혹시 이런 점들, 미비한 점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의논하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런 감염 관리와 관련된 행사에 많이 참여하셔서 우리 병원이 좀 더 안전하고 즐겁고 행복한 병원이 되면 좋겠습니다.